안녕하세요. 송우 윤매장입니다. 제가 저녁 때 고추무 기르는 하우스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고추무가 이제 가식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뿌리를 잡아서 이제 크고 있습니다. 영상을 더 찍어서 올려드리려고 저녁 때 여기 하우스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신칼탄, 그다음에 강력칼탄, 그다음에 올복합, 칼탄패스 이렇게 한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요 이제 PR 강렬이나 큰 청양은 이제 청양고추 계통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신칼탄하고 강력칼탄은 여기 뭐 이제 복합 내변계 품종인데 네 가지 내변계 품종입니다. 그래서 일반 품종은 하지 않고, 그다음에 칼라병, 탄저병, 역병, 바이러스 한네 가지에 이제 병이 좀 강한 품종인데, 이제 저희가 요거를 이제 택배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필요하시면 예, 한 판씩 이렇게 박스에다 넣어서 이제 잘 보내드릴 테니까, 이제 작년에도 했고, 또 올해도 이제 12월 달부터 이제 주문이 들어와서, 지금 이제 빠르면은 이제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4월 중하순경이고, 그 다음에 중부지방이나 이쪽 경기도 지방은 이제 4월 말, 5월 초 이제 많이 심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품종별 약간의 특성은 있는데, 거의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성우 임매장 검색하시면 거기 매운 거, 덜 매운 거, 그다음에 복합 내변계 품종하고 이름하고 다 나와 있으니까, 거기 주문 방법이 있으니까 주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트레이는 이제 72구에다 이제 고추무를 가식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씩 고추무를 길러 가지고 이제 뽑아서 이제 72구다가 이제 가식을 한 건데, 이게 지금 가시가 이제 뭐 한 10일 정도 됐는데, 이제 처음에는 가식했을 때 금방 앙커도 이제 뿌리 잡아서 이제 활짝을 해서 크기 시작하면 이제 하루가 다르게 잘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이 이제 3월 10일이니까 이제 4월 10일, 5월 10일이면 이제 한 앞으로도 한 50일, 한 45일에서 50일 정도만 크면은, 꽃추모가 이만큼 크게 되면은 이제 꽃이 맺히니까, 꽃이 맺혀서 이제 피는 것도 있고 맺힌 것도 있고, 그렇게 심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이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필요하시면 여기 전화번호도 있으니까 전화를 하시면 이제 자세한 걸또 가르쳐 드리고, 요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큰열 청양고추가 있고, 그다음에 칼탄패스, 올복합, 그다음에 이제 강력칼탄, 신칼탄 이렇게 있는데, 보통 이제 지금 가장 많이 주문 들어오는 것이 신칼탄하고 강력칼탄인데, 강력칼탄이 이제 고추가 조금 더 크겠습니다. 이제 이 신칼탄은 이제 제가 작년에 이제 처음 나온 게 아니고, 이제 씨를 회사에서 주워서 제가 심어봤는데 굉장히 좋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올해 같은 회사 건데 신칼탄하고 강력칼탄을 주로 많이 해서 여기에 요즘에 이제 주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칼탄도 크지만 강력칼탄은 조금 더 커서 좋습니다. 저희는 이제 고추무를 기르면서 이제 물론 이제 진드물 방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총체벌레 방제라든지 이제 그런 위주로 다 이제 방제를 잘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고추무를 너무 일찍 해가지고 막 키가 막 크고 그러면은 이제 억제제를 막 주고 그랬는데, 저희는 절대 이제 그런 거를 주지 않고 고추무를 지금까지 계속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갖다 심으셨을 때좀그 고추가 그 이제 억제를 하게 되면 이제 크는 것도 있고 안 크는 것도 있고 좀 차이가 있는데, 저희는 절대로 이제 뭐 청양고추나 아니면 일반 고추 복합 내변계 품종에 절대로 이제 억제제를 주지 않고 기르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추무도 기를 때 온도도 잘 맞춰야 되고, 낮에 이제 통풍도 잘 해주셔야 되고. 오늘은 제가 이제 저녁 때 하우스에 들어와가지고 고추무 가식한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추 품종하고 이렇게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성어육미장 검색하시면 거기 주문 방법이 다 있으니까, 그 고추 품종 특성을 다 보시고 전화를 하시든지 아니면 컴퓨터에 주문을 하시면 성심성의껏 잘 주문을 받아놨다가 이제 4월 한 중하순경부터 5월 초까지 전국에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여기 그 도스매 판매장에 있으니까 가까이 사시고 그러면 차를 가지고 오시면 4월 한 중하순경부터 이제 고추물을 이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장 판매를 하니까 오시면 되고요. 멀리 계시면 이제 화물로도 이제 보내드리고 그 이제 상담을 하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현장 판매를 하니까 오시든지 아니면 저희가 이제 화물로 보내드리든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 판, 두 판, 한 열 판 이런 것도 이제 박스로다가 하나씩 넣어서 이제 여러 개 박스를 보내드리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대신 그거는 이제 좀 택배비가 좀 들어가고 가격은 여기 여기서는 아직 제가 이제 말씀을 안 드렸지만 거기 이제 주문 들어가시면 거기 가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